오늘 준비한 시크릿 곡리학 질문은 바로 삼현철강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조선 교량, 그다음에 건설 중장비, 그다음에 해양 구조물 등을 생산되는 거기에 사용되는 코일을 절단 혹은 절연하면서 철판류 혹은 형광류 등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철강의 수요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값도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공 후에 이러한 판매할 제품들에 대한 지금 현재 이 동사가 판매할 제품들 단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크게 좋은 기대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가도 상승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 또 가치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도 충분히 고려하면 충분히 매출액도 증가하고 개선도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언택트 관련주들 혹은 뭐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잖아요.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백신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충분히 실적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산업 혹은 지금 관련된 산업들 자체도 보면 굉장히 올해 들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략할 요 회사는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열연 제품 자체를 보면 후판 등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가공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형광 제품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이런 도매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황 호조 자체로 봤을 때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들, 대기업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가 예상되고 이처럼 이러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중간 업체들 혹은 도매 업체들 또한 대리점들 또한 동반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것이고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크게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하지만 다시금 조정을 받으면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매수 구간을 제가 딱 잡아드리자면 현재 4,850원입니다. 매수 지금 현재 가격이요. 지금 가격부터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해서 4,750원, 4,650원까지 매수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진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상승 구간,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주가 역시 철강에 대한 호조,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또 올해 기대감 덕분에 또 주가 추세, 상승 추세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진입 라인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손절 라인도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매수가를 잡았었는데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4,350원 요 부근으로 좀 설정하면 굉장히 리스크 관리하는데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뭐 5,200원까지 보셔도 굉장히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